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호접나무 벽돌 부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은 제가 벽돌에 부착해서 기르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잎도 잘 자라고 있고, 뿌리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새 뿌리도 세개 저기 나고 있습니다. 뿌리는 길게 아래쪽으로도 잘 뻗어요. 잘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착생식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뿌리가 붙어요. 뒤를 보실까요? 뒷뿌리는, 새로운 뿌리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위를 보세요. 위에는 새 뿌리 3개가 났네요. 저렇게 잘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검은색 뿌리 같은 것은 본래 수태 안에서 기를 때 있던 뿌리예요. 저기에서도 새로 새 뿌리가 납니다. 줄기 부분을 보시면은 꽃대가 올라왔어요. 꽃이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벽돌에 고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단단히 고정이 돼 있어요. 고무밴드를 잡아당겨도 뿌리들이 잘 붙어 있어요. 위도 한번 볼까요? 위에 새로운 새 뿌리들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은 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뿌리하고 뿌리끼리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끼리도 붙어요. 자, 이제 제가 벽돌 부착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앞에 호접란이랑 벽돌이 준비되어 있어요. 호접란은 수태를 뜯어내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물에 푹 담가 두세요. 그래야 수태가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은 벌써 물을 벌써 머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태를 불려놨습니다. 이렇게 수태를 불린 호접란을 수태를 다 뜯어내면은 이렇게 뿌리만 남게 돼요. 뿌리 윗부분의 하얀 부분은 수태 안에 있어서 광합성을 못해서 그래요.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면은 녹색으로 변한답니다. 이제 한번 위에다가 얹혀볼까요?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적당한가 한번 보시고, 밑에다가 제가 고무 밴드를 먼저 끼워 놨어요. 저 고무 밴드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분재형 철사로 했는데, 벽돌은 면이 있어서 그거로 고정을 하면은 뿌리가 닫혀요. 그래서 저는 고무 밴드로 했습니다. 호접란을 얹히실 때는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자, 뿌리를 잘 펴서 뿌리 끝에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잘 위에 올려주세요. 또 호접란은 착생식물이라 이렇게 뿌리가 탄력이 좋아요. 이런 탄력 때문에 벽돌 부착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리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 좀 어렵네요. 세우기가.
이렇게 줄기가 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호접나는 이 방향 쪽으로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주세요. 자, 이제 밴드를 하나씩 올릴게요. 뿌리 안 다치게 위쪽으로 잘 올려주세요. 자, 밴드 하나만으로도 잘 고정이 돼요. 또, 위로 올려주세요. 뿌리 끝쪽으로 해서 뿌리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그냥 밴드로 살짝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밴드는 여러분의 호접난 상태 뿌리에 따라서 조금 많이 하셔도 되고 조금 하셔도 됩니다.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이 고무밴드로도 잘 저렇게 고정이 됩니다. 잘 고정이 됐죠? 이렇게 떨어진 것은 밴드로 다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뿌리끼리 겹쳐도 뿌리에서 서로 붙어서 벽돌을 타고 내려옵니다. 위에 뿌리가 좀 없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새 뿌리들이 다 나요. 자, 모양을 조금 만들어 볼까요? 자,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 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은 이틀에 한 번씩 스프레이로 줍니다. 쉬워요. 뿌리 전체에 고루고루 주시면 됩니다. 뿌리에도 주시고, 벽돌에도 주세요. 벽돌이 물을 흡수해서 수분 조절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항상 영양제는 한두 방울 정도 물 영양제를 타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호접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를 수가 있어요. 벽돌 부작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이었어요.